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김단영 아나운서,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점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30년 뒤에는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5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네. 진짜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헬로TV 뉴스는 고령화 관련 소식들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함께 하시죠. 첫 소식입니다. 골목에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텐데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생들이 30대 접어들 때면 각자 이제 고령층 한 명씩을 부양을 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된 건데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은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이윤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2050년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49.5%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15.7%이던 고령 인구는 2035년 30%를 넘어서고 2050년이면 4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2020년 대비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부산, 대구, 울산은 2050년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남과 경북, 강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30년 뒤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도 늘어납니다. 2020년 38명 수준이던 노년부양비는 2050년엔 95명으로 늘어나고 일부 지역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것은 가족의 기능이 점차로 축소될 것이므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 문제를 위한 부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지역사회가 가족과 국가의 교량적 역할을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20년 1.5%에서 2050년 9.3%로 6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50년엔 57.9세로 14살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윤종입니다. 네, 통계 자료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2050년쯤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어르신들이 바라는 고령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소식은 김신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장 큰 바람으로 일할 기회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홀로 일하고 있을 게 후배나 쌍학살 되면서 벌면 가용돈을 더 벌어서 해야 할 건데 거의 안 나오게 그러면 못해요. 내년에도 하면 이어주면 이제 하면 좋지. 황시 이제 TV가 있으면 실태를 쓰고 뭐도 그런 게 너무 댕길 때 다 다니면 좋아.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오면 다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무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할 일도 없으면 몸도 나른해지고 일거리를 좀 해야 몸도 약간 긴장이 되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니까.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뭐 이제 기초연금 그런 거 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몸이 안 나쁠 때는 생활이 나 되는데 몸이 아프고 뭐 어디 그 날아간지 모르고 금방 날아. 그 몇 번이 더 돈은 돈들 많이 들고 고생은 또 고생이 되고. 독거노인 등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슬프고
몸이 아프야. 몸이 아프면 슬프고 걱정되고 혼자 있는 데는 이제 누가 있으면 좋지. 저태가 누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 나 힘을 못 쓰게 그것만 해줘 볼랬는데 못 하겠지. 이 청소해 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몸이 말 안 듣게 절대 못해 그런 거. 아파서. 젊은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력을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 자주 이제 그 사람들도 와나. 완화해 가지고 들어와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월급이나 이런 것도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싶어요. 최근 통계청은 30년 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는 촘촘한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들어봤지만 어르신들의 가장 큰 바람은 역시 일할 기회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사회활동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텐데요. 전공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이른바 인생 2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사회 속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들. 상담을 받는 쪽도 하는 쪽도 모두 동년배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또 페이도 좀 생기니까 좋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박복순 씨는 사실 3년 전까지 아동 전문 상담가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은퇴자들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돕고 본인 스스로의 삶까지 바꿔 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퇴직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소외된 느낌 이제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세요. 이곳 시니어 상담 센터는 지난 2월 문을 열었는데 벌써 600여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 구하기부터 건강 상담, 사회공헌 활동까지 교육 활동은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스스로 후반기 인생을 설계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의 숲에서 하는 시니어 마켓 거기에 제가 저기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돼갖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요. 또 다른 현장에선 베테랑 바리스타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립니다. 지역 시니어 클럽을 통한 어르신 지원 활동으로 만들어진 춘천 추억의 옛다방. 몇 달간의 특훈을 거쳐 전문 바리스타로 거듭난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향기를 후반기 인생에 입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집에 있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시면 우선 손님들 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료들이 많잖아요. 30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 정비와 같은 공익활동으로 노년의 활기를 더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들 역시 동료와 협동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유, 그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운동도 안 되고 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운동도 되고 아주 좋아요, 아주.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단절과 소통 부족은 타세대와 비교해 더욱 크고 그 부작용은 온전히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지자체가 최고의 고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든지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 2막을 다채롭게 꾸며가고 있는 어르신들. 그들이 가진 열정에 걸맞는 다양한 지원과 응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부산 시민 5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6년 만인데요. 부산시는 이 고령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이 세계보건기구인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건 지난 2016년, 2015년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령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하면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새 부산은 지난해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었다는 의미인데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6년 만입니다. 고령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까지 부산시 노인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추진의 인식 전환입니다. 고령화가 이제 된다는 그 부분을 이때까지 이제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용 과제로서 접근하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 부산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종합적 대응에 나섭니다.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과 단체를 하나로 모아 통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과 공공기관 학계의 협력 구조인 부산시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만 65세 이상 중노년층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휴지를 줬든지 길에 댕기면서 이런 것도 연령이 제한이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불평불만 많아요. 실제로 따져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데가 없지. 그래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부산시는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인 5060세대의 지원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45년이 되면 60-70세, 부산 시민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이 돼 현 시점이 신중년 지원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노후 준비 지원이 절실한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부산시. 특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의 노인 지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매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월 국내 인구 이동이 4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이동자 수는 48만 3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74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통계청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에서 3월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 감소한 영향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도별 순유입 인구는 경기가 3,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충남과 인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서울 4,100여 명, 부산 1,500여 명, 광주 1,100여 명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경북 경주시와 의성군, 전북 장수군 등 세 곳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올해 1차 사업 대상지로 세 군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내에 거동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1차 대상지 260가구에 이어 2027년까지 전국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관련 소식들로 전해드린 특집 헬로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도 예외일 순 없겠죠. 우리 모두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